난 신이 나갈 거면 영국 앨범까지 하겠어. 그게 내 소신이고 그게 내 신념이야. 야, 인터뷰 시작한다. 안녕, 나는 도영이야.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좋아했던 팀이고 그 앞에 내 이름 그게 들어가니까 좋은 거 같아. 이번에가 마지막을 찾으명이었는데 색다르고 그냥 묘한 기분이 들어. 와, 미쳤어 씨.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 팬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소통도 해야 되니까 계속 받을 예정인 것 같아. 솔직히 작은 누나는 괜찮은데 큰 누나가 너무 까다로워서 큰 누나한테 솔직히 컨펌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 야, 다른 포즈도 하고 왜 나 이렇게 하든가. 다른 식의 롤모델이 박서준 씨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적이라든가 그런 게 인스타 피드 느낌, 감성 그런 자체가 너무 그런 스타일로 가고 싶어서. 아직 솔직히 말하자면 잘 모르겠는데 친하긴 한데 그냥 좋은 선배지. 그냥 좋은 선배야. 그냥 너무 재밌는 친구. 형이야. 형이야 형. 그냥 까불까불한 친구 같은 형이지.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그런 학교. 나에게는 명문 같은 그런 학교야. 존경스럽고 멋진 선배님이지. 꽃현정. 이런 말을 들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너무 좋고 행복한 그런 일이지. 이정우 선배님 와가지고 내 팬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잘 모르겠어. 아직 내가 그걸 다 들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말인 것 같아. 솔직히 좀 신기하긴 한데 솔직히 말하자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정규 씨 가서 잘해야 되지. 지금 잘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추천 받아볼게 한번. 배울 점이 많은 내 롤모델? 기아 타이거즈 한번 영국 앨범 한번 들어보고 싶긴. 아직 생각하긴 좀 이르긴 하지만 갈 수만 있다면 이 한몸 불사질러 할 자신이 있긴 해. 한 번쯤은 한번 가슴에 태극마크 한번 달고 시합 뛰어보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긴 하지. 아직 U23인데 그게 거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꿈인데? 올해의 꿈. 그건 올해의 꿈인 것 같아. 한창 꿈이 많을 나이지. 내 인생의 동반자? 그런 느낌? 항상 같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구단. 기아 없으면 못 살아. 기아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 시즌 들어가고 있는데 어디든지 어디 구장이든지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너무 많이 찾아와줘서 응원해줘. 부탁할게. 기아 없으면 못 살아. 기아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